아 여러분 자 일단 미션은 다 끝났습니다. 네. 일반 윷놀이 룰로 변경이 됐어요. 네 그건 알아야 돼. 미션만 없는 거야. 아, 이런 거 이렇게 흰색으로 된 거는 아, 없는 겁니다. 형 뭐 나오고 개 나와서 그냥 한번 잡죠. 그게 말처럼 쉽냐? 가겠습니다. 잘 쓰면 의미가 없다니까. 윷게임입니다. 어? 윷게. 백도? 오케이 이제 끝났다. 아 진짜. 헐. 빨리. 백도! 백도. 오케이. 어 이게 날 거야. 어. 애경이 한 번에. 애경 하셔야 돼. 설마 곧 나오겠어? 가위 커버. 설마? 가위 커버. 오케이 한번 쉬기예요. 오케이 하나 둘 한번 쳐. 시윤이도 한번 쳤으면 좋겠다. 시윤이도 한번 쳤으면 좋겠다. 가자. 도. 도! 어떡할 건데? 형 아니죠. 도나면 안 좋죠. 그럼 제가 못 잡잖아요. 아니야 얘가 도 이거 해도 어차피 나 빼고 항상 뒤로니까 난 여기 있으니까 난 얘만 잡으면 돼. 너도 얘 잡으시. 못 잡잖아. 저 뒤로 가니까. 아 맞네. 아 일단은 이렇게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걸. 아 애매. 일단 나가야 돼. 여기다. 야 너 다음 걸 나오면 쟤 잡는다. 나 무슨. 제발 하느님 저 백도. 걸리면 일단 이렇게 어 이게 낫지. 오케이 끝났어. 다 왔어 시윤아. 시윤아 다 왔어. 야 정말. 시윤아 다 왔어. 잠깐만 조용히 해. 시윤아 너 걸 나오나 걸이나 윷 나오면 얘 잡아. 도, 개, 걸. 아 그러네. 야 아무거나 제발. 시윤아 제발. 끝났어. 개 나오지 마. 걸 나오라고. 걸이다. 내가 말했지. 아무도 못 나가. 뭐 나오고. 아 제발 류사 제발. 아 진짜 한 번 도와줘. 한 번만. 이랬는데 백도. 아! 내가 개 나오면 너 잡는다. 걔가 나오면은 시윤이도 잡아버리네. 걸까지 던지셔야 돼요 높이. 걸만 되면 걸. 일단은 어찌됐든 김시윤 잡고 시작. 아 씨 잠깐만. 아 기회 한번 더 있잖아. 그러면. 어찌됐든 김시윤 잡고 한 번 더. 걔 나오면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우와 진짜. 기회 있어. 당장 잡을 기회 있어. 당연히 아 설마 시윤이가 있어. 도 나오면은. 도 나오면 잡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도 걸 가나요? 설마죠. 설마 더 나오겠어? 형 방금 도 나왔어요. 진짜 그 기억을 살려봐. 오케이 심장이 막 뛰지? 설마 더 나오겠어? 도? 백도 이 와중에?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목표를 시윤이 형 못 나가게 해야겠다. 끝났네. 오 야! 오! 야 가능성 있어! 야 가능성 있어! 걔 나와도 된다. 걔요? 내 거 잡고 가자. 내 거 잡고 가자. 저 차에 지금 개가 나와야 돼. 내 거 잡고 가자. 일단 잡아봐. 일단 괜찮아. 일단 잡아봐. 오케이. 일단 잡아봐. 가자. 윤정원 기적을 손으로 가는 사나이. 야 여기. 뭐 괜찮아. 뭐 한 번 더. 오케이. 적병 선준이야. 가자. 걔 가자. 걔 준이야 잡을 거야. 행복한 설날인데. 걸 와 심지어 좋아. 잘해 이겼네. 내가 여기서 백도가 나오면? 아니야 내가 윷 나오고 걸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 윷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응 가능성 없어. 와 백도! 백도! 이 말이 돼? 근데 어차피 이겼다. 뭐야 이게? 이겼다. 이번 게임은 성준이가 드디어. 드디어. 아니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첫 번째 놀이 윷놀이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윷놀이의 승자는 성준이가 결정했어요. 아 근데 지금까지 해본 모든 놀이 중에 이번이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드라마였어요. 영화였어, 진짜 영화의 영화를 써. 맞아요, 진짜. 거의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놀이는 제기차기입니다.
이번에는 단판으로 진행됩니다. 오케이. 네. 단판 한 번씩만 기회를 드릴 거예요.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등이고 이제 윷놀이 1등한 성준이한테 제기를 고를 수 있는 특권을 줄 거예요. 짠. 자, 1등 제기. 1등이 선택할 제기는?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보단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큰 걸로. 나 제기라고 부를 수 없는 물건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면적이 낮아요. 솔직히 금색 제기, 은색 제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금 제기 줄까? 원하는 거, 원하는 거 하세요. 눈 한번 고를게요. 눈 감고. 의미가 없죠? 은색이 있는 건 뻔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기도 정해졌으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순서를 정해봅시다.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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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가위바위보.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현이부터 스타트! 신발 벗고요, 그건 자기 마음. 가끔 봐.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오, 넷! 네 개, 네 개. 오, 네 개. 네 개. 이게 우리 치고 선발했어요. 아, 우리 치고 네 개면은 네. 1등 후보입니다. 아, 1등 네. 후보네요. 저희 치고 몇 개가 평균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자, 정한이, 갑니다. 준비, 시작! 욕심 안 부린다.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 어! 세 개.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걸로. 설마. 이걸로, 에이, 이걸로. 이걸로 못하겠어, 설마. 그니까, 이걸로 갑자기 절로 날아가 버린다는. 시작하기 전에 소감을 한 번씩. 소감,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개 정도는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시. 간! 시. 작! 아우.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나 이거, 이걸로 한번 해볼까? 어,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넷. 오, 잘한다. 잘하네.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그때 왜 이렇게 하셨어? 아, 잘하네. 난 이거는 뭐, 군말 없이 인정하겠습니다. 잘하네. 이번 두 번째 게임도 성준이가. 이기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전개가 재미없다니! 너무 재밌어! 두 번째 제기차기도 누가 맞다 홍성준 승리! 쉽구나 내 사진 찍지 마시고 쉽구나래 쉽구나 도련님 그럼 다음 게임을 진행해봐도 되겠습니까? 누가 맞다 마지막 게임은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부심 국민들 마음에 사랑을 쏘는 양궁입니다. 네, 이제 룰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또 받은 게 있죠. 누 생일인가요? 진짜 이거를 왜 주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조그만 진짜 아주 조그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 자리에 서서 요 관역에 맞추면 되는데 관역을 보시면은 달라요. 점수가 다르죠. 보통은 10점 뭐 이렇게 여기 안쪽에서부터 10점, 9점, 8점 이렇게 가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흰색이 8점, 맞아요. 검정색이 10점, 제일 높네요. 파랑색이 6점, 네. 그리고 4점, 2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5발, 6발, 7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와, 진짜 어렵겠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는 만약에 3발 썼는데 감흥이 없다. 그러면 다른 목표물을 노리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영점 확인하시고. 7발 썼고요. 썼고요. 아니, 이거 꽂아주는 거. 이건 꽂아줘야지. 응.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와, 이거 어떻게? 준비하시고. 맞추시지. 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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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입. 내 감을 믿어봐. 오케이. 이쯤이면? 너의 감을 믿지 마. 믿지 마요. 빵점. 빵점? 일단 빵점 하나. 너의 감을 믿지 마. 와! 8점.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하나도 모르겠어. 쏘세요. 빵점. 삐. 아이고야. 아이고. 빵점이네요. 네. 이게 맞았어. 8점. 됐습니다. 여기 활용 있어요. 좋아요. 딱이에요. 아, 안 맞췄는데?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튕겨 나왔어요. 아, 아니, 안 붙어. 하드를 찔렀어요. 너무 위로 갔어. 너무 위로 갔어요. 마지막 발인가? 그쵸. 지금 꽃발 사이로 저 노란색만 보이는데. 맞아. 아, 왜 안 붙어? 왜 안 붙지? 근데 하얀색 맞추긴 했어. 아, 하얀 부분. 자, 정한이 타임. 정한이. 여기 선 여기인가요? 네, 거점입니다. 삐.
와, 안 붙는데? 나 왜 이렇게 잘못 뒀지, 난? 아, 이거 때려도 안 붙네. 잠깐만, 저 이거 안 보인다잉. 아, 거울 맞았어. 와, 안 붙어. 아, 안 붙어, 안 붙어. 응. 네, 일단 결과가 나왔죠. 세 발씩 남겨두는 결과 홍성준 8점, 0점, 0점입니다.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내가 모르겠어. 어려운데, 아니 그냥 안목 눈 감고 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냥 내가 이게 쏘는 게 맞나 막 이러고. 저희가 너무 저조한 결과로 인해서 이 꽃갈콘의 구멍을 조금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세 발씩 남은 상태인데 성준 씨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어려워. 하나 둘 셋. 오! 아예 보지 마, 보지 마. 왜? 결과 보지 마. 세 발 다, 봐야지. 세 발 다 봐야지, 쏘고 보자. 싫어. 아, 세 발 다 쏘고 보자. 세 발 다 쏘고 보자. 아니 지금 내가 감을 잡아야 되는데. 뭐 있어? 아, 뭐야? 뭐 있어? 삐 삐.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아, 싫어. 안 붙었어. 마지막 발. 아, 이거 점수 내야 될 것 같은데. 막발, 막발. 아니, 8점이면은 1등인 것 같아. 형 1등이에요 지금. 네, 막발. 손 치워. 이건 뭐야? 아, 하나, 둘, 셋. 아. 자, 내 시야가 지금 이렇게니까 저 앞에는 저 꽃갈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내 시야가 이렇게니까 저 시야가 이렇게 정면이니까 야, 오여 오여. 아, 아빠! 왜 안 붙지? 아, 미안. 저요. 아, 이제 안 했지, 안 했지. 반지, 반지. 왜? 나 손 안 넣었는데. 반지, 반지. 왜? 아, 에, 반지. 왜? 반지. 응. 어. 마지막 봐요. 왜 안 붙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형 손목이 편하면 안 돼요. 앞으로 꺾는, 앞으로 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우. 오빠. 소리가 들리니까. 어려워.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야, 선 거기 안 돼. 뒤로 가야 돼. 형, 저 선 보고 섰어요. 예, 절차하시네요. 아, 아쉬워. 아쉬워. 이게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오, 맞았다. 느낌이. 아, 아까워. 야, 왜 이렇게 안 붙어? 아까워, 아까워. 근데 방향은 되게 좋아요. 잠시만. 오, 지니어스, 보이. 예. 좀 안 해. 아우! 검정색 맞았는데! 난 보고 싸워. 난 보고 한번 싸워. 아, 그러면 저희 보고 세 발만 주세요. 각자. 그건 나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발만 주세요. 어차피 싸워. 본인도 유리한 거니까. 있는 아, 오케이. 오케이. 대신에 순서 반대로. 재밌게 하려면은 점수 많은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게 맞지. 세 발씩입니다. 세 발씩. 네. 이거 참고로 이 양궁에는 3점이 걸려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이게 하나니까 안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안 내는 친구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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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반대네. 아니 내가 봤을 때 보니까 일단 점수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 네. 빨간색 4점. 4점. 이게 안 쓰니까 안 붙었던 건가 이거? 파란색. 6점. 일단 10점. 빨간색. 아, 14점. 2점. 14점. 14점. 저 이렇게 두 발 싸도 돼요? 아, 아까워. 이건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아! 왜 안 붙을까? 일단은 시윤이 형 제가 이겼어요. 이게 똑바로 안 날아가면 안 붙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안 붙더라고요. 그쵸? 네. 몇 발 썼어? 저는 잠시만요. 9 발을 썼는데 0점이야!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못하는 거지. 아. 간단하네. 수고했습니다. 예. 저처럼 쏘시면 꼴등? 저만이 1등인가? 안 본 게 더 편할 듯하고. 어머나. 오! 파란색. 오, 동점, 동점, 동점. 갑니다. 제발. 아, 어떻게 나 세 판 다 이겨서 미안하다, 얘들아. 뭐,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제 3경기 승자. 얘인데요. 홍발 홍성준 선생님. 얘인데요. 지금 1등은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성준인데 2, 3등이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정한이랑 저랑 활 3발씩만 딱 더 쏴가지고 2, 3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BDC 양궁 대회 해설 연봉 성준입니다. 빵점! 오! 빵점! 우와, 저 붙는 거. 주목! 빵점! 왜 안 붙어 이거? 대신 현재 8점 쉬우니까 앞서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로 나에게로 오라! 와, 나 지면 너무 참 못 잘 것 같은데 야, 진짜. 진짜 열받아가지고. 분해서. 주목! 빵점! 여기서 정아리가 8점이나 10점 맞으면은 8점만 맞으면 또 재밌는데. 해야지. 야! 이렇게 해서 2등은 김지우! 아니 왜 안 붙지 여기? 왜 안 붙지? 2020년 제1회 BDC배 민속놀이 대회 민속놀이 전통놀이 대회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 윤정환! 금메달이야. 네, 저 앞으로 가서 상품을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속보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벌칙이라는 소식. 죄송한데 알 것 같거든요. 네. 저 알 것 같은데 얘 지금 찍으러 갈까요? 2등 알 것 같아요. 김시호! 금메달 축하합니다. Come here. Today, winner. 성준호! 오늘 1등 소감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조금 힘든 경기였기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옆에서 고생해 주신 시훈님, 정원님도 고맙고 금메달 이 영광을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돌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아주 바람직한 소감이었습니다. 이제 1등 상품을 받을 건데요. 떡을 못 먹는 떡국 1등 상품! 나이 1살 플러스 1 삐용! 사골떡국. 와, 아, 심지어 진짜 맛있겠다. 국물만 드세요, 국물만. 아, 그렇죠? 부럽다. 네, 1등 상품으로 떡국과 1살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오늘 준비한 전통놀이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전통놀이를 해보니까 기분들이 어떠셨어요? 아, 너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되게 재밌었고. 맞아. 아, 다 이기네요. 아, 이제. 능력치가 좋네. 능력치가 좋아. 네, 너무 그래도 재밌게 잘했고 정한이 시훈이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윷놀이도 하고 활도 쏴보고 그리고 뭐 제기도 오랜만에 쳐보니까 되게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BDC랑 2020년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